안녕하세요. 꽃이조아입니다. 오늘은 꽃도 예쁘고 잎도 멋진 마큘라타 목베고니아 소개해 볼게요. 구입했을 때 모습이에요. 작년 9월 중순쯤 이렇게 작은 소품으로 데려와서 1년 만에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올해 첫 꽃은 8월에 봉오리만 맺고 줄기째 부러져서 꽃핀 모습을 못 봤는데 또 꽃봉오리를 올리고 9월 중순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트 모양의 하얀 꽃잎 속에 노란 꽃술이 비치는 모습도 예쁘죠? 드디어 꽃잎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꽃이 막 피어났을 때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것 같아요. 이른 봄까지는 성장이 멈춘 듯 하더니 5월경부터 새순을 뿅뿅 내면서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잎에 물이 든 모습도 멋져요. 새 잎이 나오는 모습도 어찌나 신기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막 나온 새 잎이 공룡 날개 같지 않나요? 잎 색상이 벨벳 느낌이에요. 8월에 꽃피던 모습이에요. 목베고니아는 높이가 60에서 100c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데요. 자리 차지를 많이 할까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첫 구입 때부터 작은 소품에서도 꽃이 피고 목베고니아는 베고니아 종류들 중에 키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크기는 원하는 만큼 가지치기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성장을 하고 잎도 크고 꽃줄기도 무거워서 지지대도 해줬어요. 9월 말이 되니 꽃이 만개했어요. 꼭 다물었던 꽃잎들이 활짝 피니까 노란 꽃술이 동글동글 너무 예뻐요. 베고니아는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함께 생기는 자웅동 주식물이에요. 목베고니아 마큘라타 수꽃은 꽃잎이 4장인데 두 장은 아주 작아요. 신기한 건 수꽃이 먼저 피고 나서 진 다음에 암꽃이 피더라고요. 암꽃이 핀 모습은 뒤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수꽃이 점차 시들기 시작해요. 동글동글 예뻤던 수꽃의 노란 수술도 점차 갈색으로 변해가네요. 10월 9일 모습이에요. 이제 수꽃은 몇 장 안 남고 암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암꽃에는 꽃받침이 있는데 꽃 필 시기가 되면 물이 드는 건지 살짝 핑크빛이에요. 베고니아는 품종 개량되어 종류가 아주 많고 잎 무늬도 다양해서 잎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원산지는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마큘라타 목베고니아 잎 모양은 갸름하고 길쭉한 심장형으로 녹색 바탕에 흰 얼룩점들이 있고 뒷면에 붉은색과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느낌이 드네요. 10월 중순이 되면서 암꽃도 활짝 피었어요. 꽃받침은 3개의 날개로 되어 있고 접혀있는 꽃잎은 하트 모양으로 꽃이 피면 수꽃보다 한 장이 더 많은 5장이에요. 암꽃이 흐드러지게도 폈네요. 베고니아 꽃말에 정중, 친절, 짝사랑 등이 있는데요. 색상별 꽃말도 있던데 흰색 꽃은 순수라고 하네요. 가을 햇살이 눈이 부셔요. 목베고니아는 줄기가 나무처럼 목질화가 되어서 외목대 수형으로 키워도 멋질 것 같아요. 대롱대롱 매달린 꽃줄기가 머루포도 줄기마냥 축 늘어져서 처음 꽃이 피었을 땐 꽃이 무거워서 부러질까 조심스러웠어요. 꽃받침은
씨앗 주머니인데요. 노란 암술이랑 숯꼬치 수술을 수분시키면 꽃받침에 들어있는 씨방에서 씨앗이 만들어지고 잘 익으면 채종에서 파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꽃이 피었을 땐 숯꽃이 다 지고 이렇게 시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수분을 시킬까요? 수분시키는 방법은 숯꽃이 피었을 때 꽃가루를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씨방이 있는 암꽃에 바르면 된다고 해요. 다른 베고니아 꽃이랑 수분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암수가 한그루에 있는데도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어서 꽃말이 짝사랑인가봐요. 순수라는 하얀 꽃의 꽃말처럼 하얀 꽃잎이 정말 맑고 투명하네요. 암꽃 꽃받침에 비치는 것이 씨앗이 되는 씨방인가봐요. 수분을 안 시키면 씨앗을 맺지 못하고 사그라들겠죠? 끝까지 관찰해 봐야겠어요. 베고니아의 적정 온도는 21에서 25도씨이고 최저 온도는 13도씨 이상으로 겨울엔 베란다보다 실내로 옮겨 월동하는 게 좋아요. 마큘라 타입을 보면 동그랗고 큰 물방울 무늬가 한방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마큘라타는 너무 건조하면 잎끝이 마를 수 있으니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한 실내에선 가습기를 이용해 습도를 조절해주세요. 10월 말 현재 모습이에요. 물주기는 겉흙 마르면 주라고도 하던데 저는 약간 건조하게 겉흙이 마른 후 속흙을 파보아서 말랐을 때 주고 있어요. 풍성한 꽃을 보려면 봄, 가을에 영양제도 잘 챙겨주고 직사광선은 피해서 창가를 통한 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세요. 목베고니아 마큘라타 꽃은 포도 열매처럼 가지 하나에 꽃송이가 아주 많이 달려서 한 줄기만 피어도 풍성한 것이 존재감이 아주 뿜뿜하네요. 꽃도 정말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